조국 장관이 부산 민주공원에서 민주항쟁 기념관 앞에서 민주의 영령들을 먼저 참배한 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은 짧았습니다. 창당 선언문 발표가 3분여에 이어서 이어졌고, 기자들의 문답, 뭐, 한 6, 7개 정도 이어지면서 짧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보입시다. 조국 장관의 기자회견문 들어보시죠. 조국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국민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관리해온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우려하여 투자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와 기후위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힙니다.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강소정당.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습니다. 큰 돌을 들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 창당선언 기자회견문 3분. 그 뒤로 약한 10분 정도 이어진 문답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국은 상품이 좋아요. 키가 1m83. 네, 저보다 1cm가 크고요.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해서 이 턱걸이 하는 거 보셨죠? 네,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60평생에 살이 찐 적이 없고 늘씬합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다음에 웃음을 지을 때도 야비한 이런 그런 웃음기가 없어요.
사람 좋은 이웃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젠틀해 보이죠. 제일 부러운 게 요새 내가 머리 때문에 고민하는데 헤어가 끝내주잖아요. 헤어가 끝내줘요. 네. 헤어가 끝내줘요. 그 파마한 머리도 아닌데 40년 동안 그 머리 스타일로 대학 시절부터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대학 시절에도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채 머리로 그렇게 치렁치렁 하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한번 머리 흔들 때마다 여학생들이 쓰러졌다는 것 아닙니까? 네, 쓰러졌다는 겁니다. 도서관에 법대에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영문과의 정경심이라는 여자 대학생이 온놈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여자들이 겁이 나서 너무 잘생겨서 겁이 나가지고 연애를 못 끄는데 영문과 서울내기 정경심이라는 서울대 영문과생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한번 잡아뜨려 볼게. 그렇게 가가지고 정경심이 You are mine. You are mine 그랬더니만 조국이 그냥 슉 딸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쟁취하는 겁니다. 정경심은 조국을 쟁취했습니다. 물론 20대 시절에 조국이라는 잘난 사내를 쟁취한 덕분에 물론 정경심도 훌륭한 여성이었고 덕분에 말년에 참 광령을 봐야 될 시기에 감옥까지 가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어떡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누군가가 조국이 뜨면은 민주당이 피해본다 그런 이야기 누가 글을 썼던 모양이죠. 여기 채팅에는 없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발작 버튼은 딱 하나뿐이잖아요. 이재명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국에 대해서 조국 니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급속도로 논지 파일을 돌리면서 조국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더 싸납게 더 야만스럽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아이고 그래 조국 이해하긴 하는데 법원에서 재판받아가지고 1심 2심 유죄받고 부인도 유죄받고 아이들도 기소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범민주 세력으로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이미지까지도 피해를 입혀가지고 결국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하겠지만 좀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조용히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나와가지고 또 조국의 강을 민주당이 건너고 이재명이 건너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하나의 반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2년 동안 탈탈 털리면서 지금 재판이 3개, 4개 오늘도 뭐 어떤 이재명의 범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던데 정진상이 그게 연계시켜 뭐 연계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응?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이 가령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1심 판결에서 유죄받고 2심 판결에서 유죄받으면은 그때 되면은 지금 조국한테 냉혹하게 하듯이
아이고 이재명 당신 마음은 이해하겠고 우리가 당신이 무죄라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당신이 이미 법원에서 다 유죄로 선고받고 세상의 언론 여론도 다 이재명 당신을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할 수 없다 이재명 당신 버릴게 그렇게 버릴 겁니까?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할게요. 이재명이 1심에서 2심에서 불행하게도 유죄 선고받고 부인 김혜경 여사 이제 뭐 기소한다고 하죠. 법카 사용 때문에. 그걸로 뭐 감옥까지 가는 일은 없겠지만 유죄를 선고받아서 집행유예가 나오고 벌금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이재명을 버릴 겁니까? 지금 조국을 버리자고 하는 사람들 버릴 거예요? 민주당의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아 조국 그 나는 조국이 무죄라고 믿고 싶고 조국이 죄를 범한 거라고는 애들 키우는데 좀 강남 좌파스럽게 강남스럽게 애들 좀 극성스럽게 키웠다는 거 사회 상류층들하고 교류하면서 인턴십 했다는 거 이런 정도를 법률적으로 의율될 것이 아니고 사모펀드도 무죄고 이런 것도 다 무죄라는 걸 아는데 세상에서 이미 조국을 범죄자로 조국의 4인 가족을 범죄 가족으로 다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국 당신 좀 찌그러져 있어.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묻겠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부인과 이재명의 아들 이재명의 아들 건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을걸요? 네. 이재명의 아들 건도 아직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불거졌던. 무혐의 처리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2년 탈탈 털어가지고 2025년도에 이재명이 1심 유죄 나오고 2심 유죄 나오고 김혜경 여사 1심 유죄, 2심 유죄 나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매몰차게 아이고 이재명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세상 여론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재명을 범죄자로 취급하니까 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제 이재명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어. 이재명 씨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좀 찌그러져 있어. 그럴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오로지 어떤 팬심에 사로잡혀서 사회 파시즘에 동원되는 군중 괴벨스에 의해서 동원되는 군중처럼 하일 히틀러를 외치는 군중처럼 하일 박정희 하일 전두환을 외치는 군중처럼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자들이 또 문재인 시절에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런 식의 회귀화된 오로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챙겨볼 뿐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단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가령 조국 장관이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었으면요. 오늘 어떻게 했을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민주당 당원인 적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었고 그 이전에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2012년 낙선했을 때도 선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고 사실상 민주당과 같은 식구인데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내가 비록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에다가 입당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입당 불허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창당하게 됐다. 조국이 민주당을 엿먹이고 싶었으면은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저처럼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으면은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하는데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곳곳에서 민주당의 중요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민주당에 피해 끼치는데 아이고 조국 교수 딴 데 가서 보지 그 비화까지 드러내면서 민주당을 엿먹였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이 그랬습니까? 조국은 민주당보다 더 급진적 진보, 민주당보다 더 강한 투쟁, 그것을 내세우면서 강소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선에 임하는 전략은 창당 동지들과 의견을 모아서 본인의 출마 형태, 지역구 출마일지, 비례대표 출마일지, 아니면 백의종군일지, 그 문제도 창당 동지들과 상의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3주 이내에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취재한 기자들도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게 이번에 출마를 할 거냐, 부산의 지역구 출마를 할 겁니까, 비례대표 출마를 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 사람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창당 동지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숙의해서 조만간 말씀드리겠다라는 답을 냈죠. 제가 윤석열바 김건희바들이 저지르고 있는 폐악질, 이준석에게 저질렀던 폐악질, 2년 동안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폐악질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동네 양아치 패거리처럼 해다니면서 용해인 찢어 죽이려고 하고 조국도 찢어 밝히려고 하고 또 누가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찢어 밝히려고 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민주당은 큰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요? 아니, 뇌주름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뇌주름이 쫙 펴져서 망하는 겁니다. 뇌의 주름이 착착착착착 있어야지 그게 수축됐다 펴졌다 하면서 샘솟는 지혜가 나오는데 세상에 빠라고 하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뇌의 주름이 없어요. 뇌의 주름이 없어서 창의성이 없고 지혜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의 선동, 논지 파일 선동이 오늘, 야, 오늘은 조국을 조지는 날이다.
내일은 용해인을 조지는 날이다. 모레는 전상훈을 조지는 날이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젠빠 동형이라고 있어요. 누구지? 이젠빠 동형? 나는 잘 모르겠는데. 먼산. 먼산. 이동영은 이젠빠의 처지에서 하나? 김어준이는 이젠을 데리고 논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죠. 둘이가 좀 처지가 다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은 김어준이는 옛날에부터 그러했듯이 지가 세상의 총대장이고 전략 최고 지휘사령부고 이재명도 그 전에 문재인도 전부 다 자기 손하기 위해서 노는 삼장법사 손하기 위해서 어준법사 손하기 위해서 노는 손오공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동혁은 보니까 이재명을 그냥 빨대? 빨대? 그러니까 이동혁이 2등하지. 그러니까 언론들이나 사람들이 묻잖아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민주당에 물으면은 민주당에서 정답지가 나와 있었거든요. 정답지가 뭐였느냐 하면은 본심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말로 현재 창당되어 있는 진보 정당, 소수파 진보 정당, 진보 녹색 정의당 그리고 용해인의 새진보연합, 다음에 진보당 여기와만 정치연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정답지였어요. 그런데 기자들이나 앵커들은 또 묻잖아요. 아 그래서 창당되어 있는 현재 정당의 꼴을 갖추고 있는 게다가 이 세 개의 정당은 현재 의석을 다 확보하고 있는 원내 정당이거든요. 원내 정당입니다. 용해인 한석, 진보당의 강성희 한석, 다음에 녹색정의당 6석. 그러니까 원내 정당인데다가 원내 정당이라는 말은 지난 4년 동안 검증이 됐다는 뜻이고, 그죠? 우리나라 헌정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 다음에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의 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원내 정당이자 현재 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세 개 정당과만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 세 개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합 비례정당을 구성할 연합 비례정당의 비례 후보들을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조국 신당 창준이라든지 송영길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라든지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 있는 이런 당들의 세력, 시민사회 세력이 있잖아요. 제야 세력들. 가령 시민나팔부대 전상훈. 시민나팔부대 전상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연합비례정당에 한 명 넣을까요? 촛불 데모 시민 중에서는 전상훈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을 한 명을 넣을까요? 말까요? 라고 협의를 하면은 민주당 대표당과 진보 3당의 대표단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전상훈 넣을까 말까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조국 신당 넣을까요? 송영길 신당 넣을까요? 이것도 다 협의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정답지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답지가 나와 있는데 벌써부터 협상단에 있는 대표적으로 진성준이랄까 다음에 또 누구야 이 대표단장 누구예요? 예. 박홍근이랄까?
조국 신당은 어떻게 할 건데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정답지를 만들어 놔놓고도, 아이고, 뭐 조국 신당은 안 되겠죠. 참 나쁜 놈들입니다. 민주당의 협상대표단, 뭐 이재명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협상단 대표고 진성준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진성준이란 놈이 병립형 주장자인데 그거는 됐다 치고,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민주당에서 거기 있는 당직자들하고 수뇌부에서 써준 답변이 있잖아. 그걸 읽으면 될 일인데, 어? 우리 민주당은 기성의 새 진보 정당들과 협의 테이블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 협의 테이블의 결과에 있어서 나머지 세력의 추가적인 영입이라든지 합류 등에 대해서는 이 협의 테이블에서 결정할 거다. 이러면은 민주당이 결정에 대해서 부담을 4분의 1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애들이 정무적인 감각이 없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몸속에는 역풍에 대한 역풍이 있잖아요. 역풍론. 조국, 송영길, 역풍론에 대한 그 DNA가 박혀 있어가지고 조금만 그냥 바늘이 쏙 들어오면 아 따그라 그러면서 도망가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민주당이 저질스러운 정당이 되었는가. 박홍근쯤이라면, 진성준쯤이라면 그 정도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으로, 아 그것까지는 부족하죠. 계속 김종배도 묻고 김어준이도 묻고 다른 언론인들이 묻더라도 거기서 블로킹을 해내야지. 그런데 자기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심이. 조국 들어오면 안 돼. 송영길 들어오면 안 돼. 이재명 대권과도의 문제가 있어. 이런 사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옆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장 안에서요 절대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자기가 공부했는 것만큼 답을 씁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50문제 가운데서 48문제는 자기가 공부했는 만큼을 답을 쓰는데 두 문제는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머리를 짜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조국 신당에 대한 질문이나 송영길 신당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은 민주당에서는 미리 공부한 이 소위 말 참고서 답안지가 있었어. 그 참고서 답안지대로 말을 하라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 문제가 나오면은 생전 처음 문제를 풀어보는 애처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아 조국은 안 되죠. 송영길은 안 되죠. 김건희가